일단 헬스를 하게 되면 프리웨이트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반드시 머신웨이트도 같이 하게 되죠. 근데 보통 우리는 머신웨이트가 프리웨이트보다 좀 더 부상의 위험이 적고 안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머신웨이트 중에서도 부상 위험이 높은 머신들이 있고 근육 발달에 매우 비효율적인 머신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최악의 머신들 3가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머신들은 목표 근육 발달에 아주 비효율적이고 심지어 부상의 위험까지 높은 머신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첫 번째로 하면 안 되는 머신은 톨소 로테이션 머신이 있습니다. 이 톨소 로테이션 머신은 복직근과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행근 등 전체적인 복부 코어를 발달시켜준다는 머신이죠. 하지만 사실 이 톨소 로테이션 머신은 척추에 매우 치명적인 머신입니다. 과거에 출판된 이 논문을 보면 우리의 척추 중 특히 요추는 허리를 굽히거나 펴기 위해 디자인된 구조고 반대로 척추가 회전되는 동작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보면 척추 라인 중 특히 요추, 즉 허리 디스크가 평균적으로 회전할 수 있는 각도는 고작 5도도 안 되는데 이 각도를 넘어가게 되면 요추에 추간판을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특히 허리 디스크에게 회전하는 동작은 매우 위험하고 피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사실 이 톨소 로테이션 머신은 젊은 층보다도 유독 중장년분들이 많이 쓰는 머신이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이 이 머신을 자주 쓰고 있다면 이 머신보다는 플랭크나 크런치 같이 다른 적절한 코어 운동법을 따로 배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용하면 안 되는 머신은 레그프레스가 있는데 사실 레그프레스는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 잘못하면 안 되는 머신이죠. 척추 역학만 32년을 연구한 스튜어트 맥의 교수는 레그프레스가 허리 디스크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자신의 서적에 직접 집필했는데요. 그 이유는 레그프레스를 하프로 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레그프레스 머신을 사용해도 괜찮지만 풀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레그프레스를 할 때 가동 범위를 너무 길게 해서 풀로 앉게 되면 햄스트링이 평균 이상으로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은 엉덩이가 패드에서 뜨게 되고 버딩크가 일어나 요추 디스크가 눌려 허리를 다치게 되죠. 그래서 레그프레스를 하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제한된 가동 범위로 하프로만 앉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발의 포지션을 너무 위로 놓고 하거나 발의 간격을 너무 좁게 하게 되면 조금만 내려도 엉덩이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다리를 내려도 엉덩이가 뜨지 않는 본인만의 최적의 위치를 찾아서 안전하게 쓰는 게 좋은데요. 정확한 발의 포지션은 사람마다 대퇴골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리를 내려도 본인의 엉덩이가 뜨지 않는 발의 위치를 직접 찾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면 안 되는 머신은 힙 에비덕션 머신이 있죠. 힙 에비덕션 머신은 둔근을 발달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머신인데요.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머신인데 사실 이 머신은 별로 좋은 머신이 아닙니다. 이 머신은 둔근의 자극도 매우 약하고 오히려 대퇴근막 장근의 자극이 높아 IT밴드를 타이트하게 만들어 부상의 위험이 있는 머신이죠. 과거에 엉덩이 근육만 20년을 연구한 브렛 콘트라스 박사가 출판했던 논문을 보면 엉덩이 근전도 실험에서 이 힙 에비덕션 머신은 둔근에 매우 적은 근전도가 나타나 굉장히 비효율적인 운동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게다가 이 머신은 허리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대퇴근막장근의 자극이 높아 IT밴드라는 근막을 타이트하게 만들게 되는데 이 IT밴드는 자극을 많이 받아 타이트해지게 되면 IT밴드 증후군이 생겨 무릎 바깥쪽에 통증을 느끼게 되죠. 결론적으로 힙 에비덕션 머신은 엉덩이의 근전도도 매우 낮고 오히려 IT밴드를 자극해 부상의 위험이 있는 머신이기 때문에 차라리 와이드 런지나 와이드 스쿼트를 위주로 해주는 게 엉덩이 발달에는 훨씬 더 좋겠죠.